야, 저 무지하게 높은데 카메라를 당겨질랑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당겨봐야지. 안녕하세요. 뽀치목TV 임윤입니다. 오늘 또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가까운 산에 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은사시나무가 상당히 많네요. 은사시나무가 제팔뭐 아름드리 제 아름드리 완전히 이게 혼자서도 꽤하나도 이렇게 팔이 안다는데요. 이 커다란 은사시나무가 있는데 보면은 알았어 까치야. 이 까치가 여기 붙어서 지금 같이 놀자고 그러네요. 저 나무가 지금 죽어가지고 위에 가지가 끊어졌는데요. 보이실라나 모르겠네요. 자, 상황이 상당히 큰게 달려있습니다. 쭉 당겨볼게요. 예,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뿐이 아니고 그 위에 가지나 이렇게 지금 그 가지가 이렇게 넘어져 있는 가지도 얘도 지금 저렇게 아이고 매 아이고 잘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달려있죠? 여기에도 이렇게 큰게 달려있고 저기에도 저렇게 큰게 달려있죠? 자, 그러면은 저 가지가 지금 부러졌기 때문에 아마 부러진 가지에도 달려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아구, 눈이 부셔갖고. 근데 한번 찾아볼게요. 은사시나무, 아마 은사시나무 특징은 잘 아시죠? 한번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이 가지도 지금 여기 부러진 거고, 아, 이 가지가 여기 지금 부러진 거네요. 보니까. 자, 그렇죠. 아니나 다르게. 이야, 상당히 크네. 엄청 크게 달렸네, 여기. 이야, 아이고, 너무 무거워서 굴리지 못하겠는데, 일단은 굴리기 전에, 보이시죠? 여기 보이고, 자, 여기 보이시죠? 상당히 큽니다, 이거. 자, 이거, 여기도 이렇게, 잔뜩 이렇게 달려있고요. 이것도 지금 상당히 크죠?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는 이렇게 조그마한 게 이렇게 막 달려있고, 아, 이게,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지금 저기도 조그마한 가지들인데 이렇게 달려있고, 이거는 쓸만한 것 같네요. 저 나무 꼭대기는 높아서 올라가기 힘들고, 이거는 참 쓸만한 것 같아요. 한번 굴려볼까요, 이거를? 한번 이걸 굴려볼게요. 자, 나무를 굴렸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 손바닥. 제 손바닥보다 훨씬 더 크죠? 야, 이거 얼마나, 이건 상당히 오래된 건데, 이거는. 제 손바닥보다 훨씬 크고, 위에 한번 볼까요? 은사시, 나무에 은사시 상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가지가 끊어지면서 버섯이 떨어져 버렸네요. 가지가 끊어지면서 땅에 떨어지면서 끊어져 버렸어요. 아따, 갑자기 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시끄럽네요. 상암버섯 효명은 그래도 다 아시죠? 최고계, 최고가 저기죠? 항암, 항암하고 면역력 증가, 베타 글루칸 성분이 워낙에 풍부하게 들어있어갖고, 항암 성분과 암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성분이 있고, 면역력 증강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데 좋죠잉? 저기도 저렇게, 은사시 상황이 달려있네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달려있고, 저것도 상당히 크네요. 하도 높아서 그렇지, 한, 높이 한,
한 5m, 6m 정도 되는데요. 저렇게 달려있습니다. 근데 저 가지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저 밑에 땅에 떨어진 것도 이제 또 달려있겠죠. 자, 이게 떨어진, 이게 떨어진 건데. 야, 진짜 많이 달려있네. 예. 이제, 이거는 넘어진 거라, 저거는 이제 서 있는 나무라, 이 가서 달려있고요. 이건 이제 넘어진 거라, 편형으로 달려있죠. 예. 엄청 달려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크고, 상당히 두꺼운데, 엄청 달려있네요, 여기. 이게 이제 이게 서 있으면은, 만약에 이게 서 있으면은, 이렇게 가스로 달려있는데, 누워있다 보니까, 평으로 달려있지, 편형으로. 엄청 달려있습니다. 저건 상당히 큰데, 상당히 큰데, 높아서 좀 올라가기가 좀 그러네요. 상당히 크게 달려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달려있는데, 상당히 큰데,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달려있죠? 네, 여기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다 달려있는데, 이렇게 많이 달려있네요. 많이 끝까지 좀 나무 많이 달려있는데, 나무가 넘어져 있다 보니까 다 썩었고요. 이 밑에, 이 밑에서 이제 이렇게 막 달려있는데, 쭉 달려있죠? 이거는 이제 막 한참 크고 있네요. 이게 땅에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은, 이게 오래 못 가고, 도태되버려요. 너무 수분을 많이 먹어서, 이 나무가 세워주면 좋은데, 너무 커서 세워줄 수가 없네요. 오늘. 나무 껍질이 거의 다 썩어가지고 많이 못 자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무가 상당히 큰데 이 나무는 그냥 통째로 넘어졌나요? 길게 통째로 넘어졌는데 달려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인사시 상황이 엄청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무 끝에서 이 나무 끝까지 완전히 엄청나죠? 이거 보세요. 얘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달려있네요. 엄청나네. 어떤 나무에서 부러진 건지 저쪽 나무에서 부러진 것 같은데 이렇게 달려있어요.